안녕하세요. K-POP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전 세계에서 2억 명이 시청하는 넷플릭스의 최신 드라마에 등장해서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는 약 2억 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온라인 영화 서비스로 1년 매출이 20조 원 이상에 달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중국과 북한, 시리아 등 3개국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의 최신 드라마에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깜짝 등장해서 전 세계 영화 팬들과 BTS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지난 8월 12일부터 최신 드라마 시리즈인 알라와비 여고 6부작을 방영해 오고 있는데요. 알라와비 여고는 중동 요르단을 배경으로 명문 학교인 알라와비 여고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에 대한 내용을 담은 드라마로 일진 3명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주인공 마리암이 같은 처지 디나 등과 함께 복수를 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방영된 알라와비 여고 최신 에피소드에서는 주인공 마리암과 디나가 휴식을 취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디나가 갑자기 방탄소년단의 페이크러브를 틀어놓고 노래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해서 시청자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디나는 마리암이 휴대폰을 보는 동안 혼자서 방탄의 페이크러브에 맞춰 춤을 추고 귀여운 셀카를 찍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2억 명 이상 시청하는 세계 최대의 영화 서비스 넷플릭스의 최신 드라마에 배경음악이 아닌 주요 에피소드로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등장할 만큼 방탄에 대한 전 세계적 인기가 그야말로 최고의 절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